33년 만에 엔화가 최저 수준까지 달하자 일본 증시에 투자하는 이라케미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예술입니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신문 최병일입니다. 최근에 일본 중앙은행은 뭐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한국처럼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있어요. 맞아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2022년, 2023년 해서 미국도 한국도 유럽들도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 근데 물가가 상승했다라는 말은 되게 자기가 찍어낸 화폐가 그러니까 그만큼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줘야 되는 거죠. 네. 그러기 위해서 금리를 많이 인상했죠. 네.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지금까지도 금리 인상을 안 했어요. 에이.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일본은. 어떤 능력이요?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으면 금리가 낮은 국가에 있는 돈들이 금리가 높은 국가에 있는 돈으로 수익률 따라 옮겨져요. 그러면 보통은 어떠냐 하면 돈이 없는 나라들에서 자본이 필요한데 뭐 건물을 짓고 도로를 짓고 할 때 자본이 필요한 나라들이라면 이렇게 자본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그 경제가 되게 어려워져. 그러니까 우리나라 쉽게 말해서 97년도 외환위기 때처럼 지금 뭐 중국이나 개도국 때처럼 지금 투입해야 될 자본들이 많은데 금리가 낮아서 상대적으로 낮아서 해외로 자본이 이탈하면 되게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유동성에. 근데 일본은 어떻다? 전 세계에서 뭐죠? 대외순 자산이 제일 많은 나라. 아~ 플렉스. 자그마치 3조 달러가 넘어요. 금융 대외 자산 순위가 늘 30년 동안 1위. 일본이요? 일본이 1위. 일본이 정확하게는 2022년 기준으로 IMF가 발행한 자료를 보면 3조 1,600억 달러 정도 되고 독일이 네. 2,900억 달러쯤 돼요. 2위예요. 뭐 중국이 2조 5천억 달러 정도. 한국은요? 한국은 7,400억 달러. 한국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네요. 나쁘지 않은데 그리고 외환 보유고 역시도 2위. 그래요. 대략 뭐 1조 3천억 달러 정도 돼요. 우리나라가 4천억 달러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가 8교위거든요.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도 대략 4배 이상 많아요. 일본이. 걱정할 필요가 없네. 그거 없지. 돈이 나가. 오 뭐. 근데 물가가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는 일본은 디플레이션을 걱정했어요. 물가가 너무 안 올라서 디플레이션을 걱정했는데 이제 물가가 상승하기 시작한 거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물가 상승이 좀 더디게 시작됐어요. 금융적인 부분에서는 여력도 있고 물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렇게 지난해 올 상반기까지는 많이 높아지지 않았으니 괜찮네 하고 이제 지금 그래서 일본이 뭐 여러 가지 저금리 정책을 많이 쓰고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평가절하되도록 놔둔 거죠. 그러면은 이 엔저 현상이 조금씩 올라갈 걸로 보시는 거네요. 그쵸. 이제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엔화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죠. 환율이라는 거는 균형을 계속해서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 화폐 가치가 높았어. 높아지면 어떻게 되죠? 물건이 비싸죠. 그 나라 물건이. 그러니까 수출이 적게 돼. 그럼 나중에는 그 나라 화폐 가치는 떨어질 거고 그 나라 화폐 가치가 떨어졌어. 네. 그러면 좀 지나면 또 이 나라 물건이 싸졌으니까 수출이 많이 돼. 그래서 웬만해서는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계속 균형으로 왔다 갔다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는 지금 어쨌든 환율이 떨어졌으니 지금 당장 우리만 해도 그렇잖아요. 일본 여행도 많이 가고 또 뭐죠? 수출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제 외환들이 많이 들어올 테니까 다시 엔화 가치는 더 높아질 여지가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일본이 뭐 20년 이래 30년 이래 최고치로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나라들은 이제 오히려 좀 금리를 높이면서 주춤한데 일본만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G7 국가들 중에서 물가가 조금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요. 이건 좀 지켜보기는 어려울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엔화 가치들이 좀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죠. 유럽도 그렇고 한국도 사실 미국의 기준금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네네. 근데 일본이 그렇게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음으로써 미쳐지는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는 따로 없나요? 일본이 재정적자가 많아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일본은 정부 빚이 너무 많아. 그럼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되죠? 정부라고 한들 빚을 지면 이자를 내야 돼. 국고채가 0% 국고채는 없어요. 하다못해 1%는 돼야지. 그럼 어떻게 되죠? 그렇게 채권이 많은 나라야. 금리가 높아져. 그럼 정부 부담도 커져요. 정부가 지불해야 될 이자 비용도 커지는 거지. 일단 그 이자 비용도 커지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런 거죠. 엔화 가치가 저평가됐어라고 하면 어떤
기업이 좋냐 하면 수출하는 기업이 좋아. 수출하는 기업은 어떤 기업들이죠, 대체로? 대기업들이지. 그러니까 대기업은 비즈니스가 좋아하죠. 근데 중소기업들은 앞에서 말했지만 원자재 가격도 좀 어려워지고 국내 물가가 어려워지니까 팍팍해.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엔저가 저기 장기적으로 만약에 유지된다고 하면 네. 세대 간의 소득 불균형도 더 커질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이런 거지. 지금 일본의 뭐죠? 나이 드신 분들, 단카이 세대라고 하죠. 이들은 정말 70년대, 80년대, 90년대 세계를 상대로 무역을 했고 앞에서 말했던 그 해외 자산, 일경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해외 자산들은 이들이 대부분 다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기업들이. 그래서 이들은 사실 엔화 가치가 평가 절하돼도 오히려 달러 자산이 많으니까 나쁘지 않아.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 달러를 이제 벌어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는 힘든 일이 되는 거지. 그런 이슈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구나. 이해가 좀 되네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일본 경제에서도 이런 소득의 불균형이라든지 물가 상승의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더더군다나 실제로도 물가가 상승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재무적인 재정적인 부담도 있고 해서 금리를 굳이 높이고 싶진 않겠지만은 높일 수밖에 없는 구조고 엔화 가치도 어쨌든 높여야 되는 환경이 되는 거죠. 사실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나라 80년대, 87년도, 88년도에 엔고가 돼서 네. 우리나라 수출이 잘 됐듯이 우리나라와 일본은 서로 경쟁구도, 네. 대체 관계에 있는 제품들이 많아서 뭐 철강이든 전자업이든 조선이든 많아서 사실은 일본이 엔저가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 좀 줄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하죠. 그게 우리나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긴 하겠네요. 그렇죠.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소비 입장이다 보니까 뭐 엔화가 저렴하니까 소비가 더 많아지고 그러면은 뭐 경제 활성화가 더 되면서 좋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이었는데 한국 경제에는 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네요. 뭐 긍정적인 요인은 크게 없죠. 사실은 우리나라가 일본을 엔화로 된 채무가 많다면 사실 상환 부담이 좀 줄 수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달러 채무들이 많지 엔화 채무는 그렇게 많지도 않은 상황이고 그러면 엔화가 저렴하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것만은 아니네요. 그쵸, 여행 갈 때는 좋은데 사실은 뭐 그렇게 그리고 경제는 뭐다? 밸런스다. 특히 거시 경제는 그래서 이웃나라가 불균형에 있다라고 네. 하면 딱히 좋은 건 아니에요. 왜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뭐 저는 일본에 대해서 좀 하고 싶은 말도 좀 있었는데 네. 덕분에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네, 저희 다음 시간에는요 이 주제 말고 또 다른 다양한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